자, 저 증권을 좀 보겠습니다. 346쪽에 저당 유동화 증권 보십시오. 1번 이제 저당 담보 증권 해서 MBS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이제 발행하는 증권이 저당 담보 증권 이렇게 번역을 하거나 또는 주택 저당 증권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시험에는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 저렇게도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영문자는 이제 MBS 이렇게 써줍니다. 대체로. 지금까지, 이걸 안 써준 적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요. 출제가 되는 건 다 이렇게 영문자를 써줍니다. 자, 이게 영문자를 이제 왜 이런 용어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이게 주택저당 채권 집합이죠. 여기가 2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게 이 주택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하는 증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름을 정상적으로 다 붙이면 주택저당 채권 집합 담보부 증권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주택저당 채권 집합 담보부 증권. 근데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저당증권 이렇게 하거나 저당담보증권, 이 담보란 말을 써서 그게 영어로는 백이에요. 백. 이게 모기지 해서 이게 저당이란 뜻이에요. 모기지가. 모기지가. 그 다음에 백트 하는데 이게 백이 가방백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왜 그 무슨 좋은 백 좀 없냐 그런 말 쓰죠. 관공서나 뭐 이런데, 그 백이에요. 이 증권의 백이 얘란 말이에요. 이 증권의 백이 얘라고요. 얘 믿고 증권 발행한다 이 뜻이에요. 든든한 백을 믿고 뭘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백이 얘라고요. 그러니까,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즈, 이렇게.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즈. 모기지에 의해서 이제, 이, 뒷배가 있는 거죠. 뒷배가 그 뒤에요. 뒷백 저당 담보 증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여기서 S는 securities죠. securities인데 이건 이제 영어로 증권을 뜻하는 영어 단어예요. 이게 뭐 영어 단어는 알 필요가 없죠. securities 영어 단어는 알 필요가 없고 S만 알면 되는 거죠. 증권. 제가 이거 몰라서 여기까지 쓴 거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알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 쓴 거예요. Securities고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식이 있고 하나는 채권이 있는데 주식은 스톡이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약으로 쓸 때 알 필요 없어요. 채권만 알면 돼. 채권은 본드예요. 본드. 이게 마시는 것만 본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쯤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본드 마신다 그래가지고 본드를 어떻게 마시지? 그 생각했어요. 어릴 때 본드를 마신다 그래서 어떻게 마시지? 생각도 못했어요. 본드는 냄새 맡는 거지. 아니 그 냄새 맡는 거는 다 해봤지. 저는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끝내봤어요. 초등학교 때 다 해봤어요. 근데 이게 이게 깡통에 든 거 있죠. 뚜껑 이렇게 따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튜브 짜는 거 있죠. 튜브 짜는 건 별로 맛이 안 좋아요. 깡통에 있는 게 맛이 괜찮아요. 그게 좀 이렇게 몽롱해지는 게 괜찮아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이거는. 튜브는 쎄합니다. 맛이 쎄해요. 별로 안 좋아요. 아무튼 이게 채권도 본드예요. 채권도 본드인데 여기 이제 끝이 S로 끝나느냐 B로 끝나느냐. S로 끝나면 이제 증권으로 번역하면 되고요. B로 끝나면 채권으로 번역하면 돼요. MBS 해서 S로 끝났잖아요. 증권이에요. 여기에 종류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그 여러 가지를 오늘 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 쓰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MBB라는 게 있고 MPTS 요거 두 가지만 한 거예요.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어요. 할 게 두 개 더 있는데 요 놈들은 이제 혼합형이라 그래요. 나중에 혼합형. 요거는 채권형이라 그래요. 요거는 지분형이라 그래요. 요건 두 개 성격이 섞여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채권형이에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는 채권형이지만 요 성격이 조금 들어와 있어서 혼합형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채권으로 번역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채권으로 번역이 된다는 얘기는 돈을 빌리고 빌려준 관계란 뜻이에요. 돈을 빌리고 빌려준 관계 누구 사이에서? 증권 투자자와 이 발행자, 이 2차 금융기관 사이에서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에서는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2차 금융기관. 여기 있어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에서는. 왜냐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돈을 빌리고 담보로 정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단 말이에요? 2차 금융기관. 근데 표현을 할 때 2차 금융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발행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1차 금융기관이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 짧게 그렸잖아요. 왜 짧게 그렸는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별로 살면서 궁금한 게 별로 없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증권을, 채권을 바로 양도할 수도 있어요. 채권을. 그리고 얘네들이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금융기관이 발행할 수도 있고 2차 금융기관이 발행할 수도 있으니까 발행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됐나요? 그 발행자가 그거를 보유하면서 돈을 빌리는 구조는 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혼합형은 예성격이 좀 들어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을 빌리는 채권 관계란 말이에요. 채권 채무. 이 둘 사이 채권 채무 관계. 근데 MPTS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채권 집합을 얘네들한테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 채권 집합을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하고 얘네들이 직접 이게 채권자, 채무자가 되는 거죠. 여기가 채무자, 여기가 채권자. 대신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증권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으면 되는 거죠. 원리금을 넘기면은. 그래서 지분형이라 그래요. 지분형. 지분형이라고 해서 지분 증권은 아니에요. 이 MPTS든 MBB든 결국은 이자 받는 거, 이자. 채무자가 갚는 원리금 받는 거예요. 원리금을 쪼개서 나누어 받는 거예요. 나누어서. 자기 소지, 그 증권 소지 비율에 따라. 그래서 지분형이라고 할 뿐이지 받는 건 뭘 받는 거예요? 이자 받는 거, 이자. 원리금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많이 묻는 게 채권 집합의 소유권을 많이 묻는다고요. 또는 이제 원리금 수취권 이런 거. 이 모든 권리를 다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 뭐고요? MBB예요. 모두 다 투자자에게 넘겨준 거는 MPTS예요. 패스스루예요. 이건 패스스루. 통과한다 이 뜻이에요. 패스스루. 이렇게 이걸 이제 번역할 때 이체로 번역하면 돼요. 이체. S로 끝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체 증권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이체 증권. 이거 B로 끝났죠. 그치. B로 끝나면 뭐로 번역해요? 채권으로 번역해요. 저당 담보 채권이에요. 여기는 저당 담보 증권이죠.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B하고 S. 그리고 이제 채권형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누가 보유하고 있어요? 발행자가. 여기는 투자자한테 다 넘겨준 거예요. 패스스루 넘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가 수익률이 높다 낮다? 높다. 여기는 수익률이 낮다.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는 여기가 수익률이 낮고 여기가 높다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MPTS는 최소한의 수수료만 떼고 그냥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MBB는 중간에 누가 있어서, 발행자가 있어서 여기 채권 채무 관계와 여기 채권 채무 관계가 별도다 이 말이에요.
MBB가. MBB는 별도. MBB는 채권이에요, 채권. MPTS는 패스스루 다 넘어간 거라고요. 아까 설명을 할 때는 이걸 먼저 설명했어요. 팔아서 마련하는 걸 먼저 쓰기 쓰기는 지금 MBB를 먼저 써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아,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이거 설명할 때 이걸 먼저 설명해서 MBB를 나중에 설명했죠. MBB를 나중에 설명했어요. 여기에 채권형. 죄송합니다. 괜히 이제 설명을 이걸 먼저 해놓고 쓰기는 이거를 먼저 먼저 써서 됐나요? 아까 설명할 때 이걸 먼저 설명했어요. 나중에 설명한 게 이거예요. 마지막에 설명한 게. 예, 이거는 이제 발행자가 갖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났고요. 나머지 이제 혼합형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예, 나중에 두 가지를 더 할 거예요. 예, 가장 많이 질문한 게 저거예요.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나 원리금 수취권, 이건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느냐. 예,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 뭐고요?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 MBB. 예, 이것도 또 오래되면 또 까먹을까 싶으니까 B로 끝나잖아요. 발행자의 B읍이죠. B죠. T 있죠. T. 투자자의 T 있죠. 아니 이거 다 좋아하더만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돼요. 자, 이제 교재를 좀 보시고요. 그래서 저당담보증권 해서 그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주택저당증권이라고도 하고요. 그 밑에 이제 나머지 니은디귿은 여러분이 보시고 346쪽에 2번을 보세요. 맨 밑에 2번 동그라미 2번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자는 1차 대출기관일 수도 있고 2차 대출기관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한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아까 유동화 전문회사 있죠. 이런 게 이제 그런 전문회사예요. 이게 이제 요 역할을 해요. 여기에서 예, 발행자 역할을 해요. 다음에 그 저당대출기관이 아닌 기관들이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 근거가 된 저당을 매수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저당 유동화 전문회사 이런 거는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따로 사가지고 와야 돼요. 이런 주택저당채권을 사가지고 와야죠. 그걸 근거로 해서 발행을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발행하는 이제 업체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얘는 서류상 회사예요. 서류상으로 이제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업무 처리를 하는 이제 회사는 따로 있고 업무 처리를 할 때 이런 이제 서류상의 회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합격자 모임에 갔는데 지금 이런 데서 일을 하는 이제 일을 배운다더라고요. 배우는데 자기도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는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중개법인이래요. 중개법인. 중개법인에서 그러니까 이런 서류상의 회사를 꾸미는 거죠. 이렇게 유동화 전문 회사를 중개법인에서 예, 유동화 전문 회사를 서류상으로 꾸며서 만든 증권을 판매하는 거예요. 증권을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를 사가지고 와야 돼요? 이 채권을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 채권을 뭐 신한은행이나 이런 은행들 있잖아요. 은행들에서 좀 이렇게 부실화된 채권 있죠. 이렇게 좀 연체되고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이제 손실 처리하잖아요. 대손 충당금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일반 회계 그 기업들도 다 대손 충당금에서 손실 처리하는 게 있어요. 돈을 빌려주면 늘 다 이게 회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부실 채권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그 부실 채권을 사가지고 오는 거는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런 증권을 만드는 거죠. 근데 회수만 제대로 잘 되면 수익이 엄청 높은 거죠. 회수만 제대로 되면. 예. 근데 잘못되면 이제 위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증권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괜찮을 수가 있고요. 회수만 제대로 되면 부실 채권을 사가져와서 회수만 되면. 그리고 이런 거 발행하면서 발행하는 쪽에서는 또 스스로 떼잖아요. 이런 거 넘겨줄 때. 회수된 돈 중에서 자기네들 먹고 이렇게
이자 챙겨줄 거 아니에요. 그 수수료 수입이 짭짤하다는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제 위험도가 있긴 하죠. 당연히 이제 부실 채권을 사가지고 왔으니까. 그게 이제 그 이 유동화 전문 회사가 그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전문으로 발행하려면 뭐를 사가지고 와야 돼요? 채권을 사가지고 와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채권을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것도 다 이제 인맥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좀 부실 채권을 사가지고 와서 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게 이제 그 얘기고요. 맨 마지막 문장이죠. 저당 대출 기관이 아닌 기관들이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 근가되는 저당을 매수해야 돼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저당 담보 증권의 종류에서 MBB가 먼저 나와 있죠. 여기에는 MBB가 채권형이에요. 채권형. B 채권으로 번역하라 그랬죠. 이건 뭐예요? 돈을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 예, 그래서 MBB는 투자자에게 이전되거나 이체되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권리가 이런 게 없어요. 발행기관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해요. 예, 자신이 발행한 채권이라는 게 일종의 예, 차용증서라고 봅니다. 일종의 차용증서. 나 당신한테 이만큼 빌렸습니다. 즉 MBB의 투자자는 대출 채권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죠. 예,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모두 누가 보유하는 거예요? 예, 발행기관이 보유하는 겁니다. 대출 채권의 소유권은 MBB 발행자가 보유하고 그 대출 채권을 담보로 MBB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회사채와 유사한 지급을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MBB를 갖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채권 갖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채권. 그래서 일정한 이제 주기로 이렇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죠. 다음에 MBB 발행기관이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등을 모두 보유하는 만큼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MBB 발행자는 저당 차입자가 만기 전에 모 저당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런 거 읽을 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당 차입자는 여기죠. 저당 차입자가 만기 전에 모 저당을 변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택 저당 채권 이게 뭐예요? 조기 상환하는 거죠. 조기 상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기 전에 모 저당 변제 이게 조기 상환이에요. 그러더라도 MBB를 사전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약속한다. 이거 이 관계에서는 이 말이에요. 얘네들은 조기상환을 해도 여기서는 조기상환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MBB는 모 저당의 만기와는 다른 별도의 채권 만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채권 채무하고 이쪽 채권 채무는 별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DEF는 어려워요. 나중에 DEF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음에 MPTS 밑으로 내려가시고요. MPTS란 저당 차입자가 지불하는 저당 지불액이 증권 발행자를 통하여 바로 MPTS 투자자에게 이체돼요. 여기서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저당 차입자 여기잖아요. 저당 차입자가 지불하는 저당 지불액. 저당 지불액이 뭐예요? 원금이자 원금이자. 이게 증권 발행자를 통하여 바로 이체된다고요. 패스. 됐나요? 즉 주택 저당 채권을 집합화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발행한 증권으로서 주택 저당 채권 집합을 누구에게 매각? 주택저당 채권 집합을 투자자에게 매각 팔아버리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MPTS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매각. 모든 걸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MPTS 발행액만큼 MPTS 발행자의 주택저당 채권 집합은 감소하지만 현금 자산이 증가함으로 주택저당 채권 집합의 총액과 MPTS 발행액이 같아진다. 자, 이거는 이제 좀 어려워요. 뒤에 거는. 맨 뒤에 뭐 초과다 뭐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 천억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억이란 채권은 사라지지만 현금 천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돈 마련할 때는 그 자산은 이제 내 거 아니죠. 천억짜리 팔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집을 팔아서 돈 마련할 때는 1억짜리 집을 팔면 1억이 나가면서 이제 집은 내 거 아니지만 돈이 이제 1억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런 곳에서 팔아버리는 경우예요. 근데 우리가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는 1억짜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1억짜리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죠. 담보로 제공했을 뿐이지 내가 이걸 팔아버린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그 자산은 내 거로 있으면서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면서 빚이 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 파는 방법은 빚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억짜리 팔면은 1억 원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담보로 제공할 때는 1억짜리 담보로 제공하면서 1억 빌릴 수 있나요? 못 빌리죠. 1억짜리 담보로 제공하면서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로 제공하는 거하고 돈을 빌리는 금액 간의 그 차이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초과 담보라 그래요.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게 돼 있어요?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초과 담보가 설정이 돼요. 우리가 1억짜리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1억 못 빌린다고. 빌리는 거는 7천만 원 이렇게. 그 증서가 MBB라면 말이에요. MBB가 돈을 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1억짜리를 제공하면서 돈을 7천만 원을 빌린다는 얘기는 MBB 발행액은 7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차용증서 쓸 때는. 차용증서에는 7천만 원으로 해서 나가요. 그게 발행액이에요. MBB 발행액.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7천만 원 들어오는데 담보로 제공하는 건 얼마다? 1억이다. 이게 뭐예요? 초과 담보 3천만 원.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MBB 구조에는 뭐가 있다고요? 돈을 빌릴 때에는 늘 뭐가 있어요? 초과 담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을 빌릴 때는. 근데 파는 데는 초과 담보란 말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팔아버린데 무슨 담보라는 게 필요해. 맞죠? 예, 그 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이게 이런 단어들이 안 어려워요. 팔아버리는 방법, 빌리는 방법 이렇게 하는 거니까. 됐나요? 자,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보면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이 해로워요. 자, 넘어가세요. 이제 요 두 개만 해도 충분해요. 자, 넘어가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당 유동화 증권까지 했어요. 예, 저당 유동화의 개념은 뭐였어요? 저당 유동화 개념은 현금화. 유동화라고 하는 건 현금화. 주택 저당 채권 집합을 현금화 하는 거다.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팔아서 돈 마련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구조는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이 있다.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채권이 형성되는 거고, 형성된 채권이,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는 거는 2차 시장이다. 시장의 참여자, 1차 시장의 참여자, 차입자와 1차 금융기관, 2차 저당 시장의 참여자, 1차 금융기관, 중개기관, 그 다음에 투자자.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2차 시장. 그때 자금이 공급되는 거고,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거는 1차 시장. 이게 이제 구조의 구조. 그 다음에 효과는 차입자, 1차 금융기관, 중개기관 이렇게 투자자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했다. 그래서 유동성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대출받기가 더 쉬워진다.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만들어서 발행되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권은 여기서 발행하는 증권은 모두 다 부채 증권이에요. 정해진 이자잖아요. 지금 다 이자 원리금 받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넘어갈 이쪽으로 바로 MPTS의 경우에도 원리금 받는 거고 여기 서채권 채무관계에도 원리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증권? 이자 나오는 거는 부채 증권. 근데 이제 증권을 발행하는 이제 경우에 두 가지 방식. 일단 하나는 팔아버리는 방법. 이때 MPTS라고 했어요. 패스트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누구한테 넘겨버린 거요? 투자자한테 넘겨버릴 때 발행하는 증서는 MPTS고요. MPTS.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증서는 MBB죠. 예, 그래서 이 돈을 빌리는 거는 담보로 제공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땐 그는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발행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예, 담보로 제공하는 금액보다는 발행액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예, 담보로 제공하는 게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초과 담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MPTS는 천억짜리 팔면은 천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 MPTS 발행액과 저당 채권 집합의 총액이 똑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MPTS예요. 근데 초과 담보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됐나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다 발행자가 부담하는 게 뭐고요? MBB, B, 발행자. 다음에 모든 권리 의무를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 MPTS. 됐나요? 자, 그렇게 증권까지 했어요. 자.
자, 이제 넘어가셔서 356쪽이에요. 자금 조달 방법. 자, 여기 지금 자금 조달 방법이에요. 자금을 어떻게 이제 마련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이 수업 이렇게 흘러가는 게 굉장히 부드럽게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제가 눈치가 좀 없는 편이긴 한데 옛날보다는 좀 좋아졌거든요. 제가 착각하는 거 아니겠죠? 설마 아는 척 하는 거 아니겠죠? 모르는 아는 척 하는 거 아니겠죠? 자금 조달 방법에 자 리츠가 있어요. 리츠. 자 리츠는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해서요. 이게 부동산이란 뜻이에요. 부동산. 그리고 I는 인베스트먼트고요. 인베스트먼트 투자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T는 트러스트거든요. 트러스트. 여기 이제 부동산으로 번역을 하고요. 이제 투자이고요. 여기는 직역을 하면은 신탁이에요. 트러스트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이게 신탁형도 있고 회사형도 있어요. 신탁형, 회사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거예요, 요거. 네,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직역해서 부동산 투자 신탁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동산 이제 회사형이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렇게도 틀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요것도 IMF 때문에요. 그러니까 IMF 때문에 도입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조금 전에 그 MBS 하는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것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해서 두 가지를 하거든요. 부동산 관련 증권 해서 리츠, MBS 정말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리 힘들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도 나오면 머리 아팠어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왜 하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저도 어렸고 이제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천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잘 모를 수밖에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눈이 트이고 눈이 트이가는 거죠. 이게 왜 도입됐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는 IMF 때 은행 때문에 도입됐죠. IMF 때 은행이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는데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돈 마련하도록 하는 거였잖아요. 이것도 돈 마련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을 만든다는 얘기는 덩치가 작게 쪼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적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증권은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덩치가 크잖아요. 채권도 아까 뭐 1억짜리 채권, 2억짜리 채권, 이건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 때문에 도입됐는가 하면은 IMF 때 구조조정하는 회사들 때문에 도입됐어요. 구조조정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은행 말고 이제 앞에는 MBS는 은행 때문이고 요거는 리츠는 구조조정하는 회사들 때문에 도입됐어요. 자, 구조조정이 뭐예요? 구조조정. 구조조정은 이제, 그게 부실화된 사업 분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잘 나가던 게 이제 꺾여 내려가고 하면 이제 업종도 전환해야 되고 이런 게 나와요. 지금 삼성전자가, 만드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반도체, 또 핸드폰, 가전. 삼성전자는 그게 세 분야라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핸드폰, 스마트폰, 그 다음에 가전. 근데 이 중에 제일 지금 실적이 안 좋은 데가 어디예요?
가전적이 제일 안 좋아요. 가전적이. 그 다음에 지금 핸드폰도 그렇게 이제 좋다가 이제 조금 이제 꺾였죠. 반도체가 작년에 제일 좋았죠. 작년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예요. 영업이익률이 50%.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1,000원 팔아서 500원이 남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상장 기업들이 그 영업이익률이 5%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평균적으로. 5%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50%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저거, 뭐죠? 상여금인가? 그 지급했죠? 엄청나게. 아무튼, 뭐요? 아, 청주에도 있나요? 아, 맞다, 맞다. 전주에도 있다. 원래 이천이거든, 그게. 이천이 크지 않아요, 공장이. 아, 그러고 보니까 청주에도 있네. 아, 아무튼, 그런데, 자, 가전이 별로 안 좋아요. 가전이 안 좋으면, 이제,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그럼 반도체나 스마트폰에서 번 걸로 그쪽을 메꿔놔야죠. 근데 이게,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면은 일찍 접는 게 좋아요. 계속 그걸 가져가면은 이제 오히려 이쪽도 좀 안 좋아질 수 있죠. 자, 그럴 때 이걸 접는 게 바로 구조조정이에요. 접는 게. 그럼 접으려면은 직원들 퇴직금하고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현금 보유 능력이나 동원 능력이 높은 회사는 구조조정 하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막 겨우겨우 근근히 이제 막 뭐 무너질 듯 말 듯 빨리 저게 없으면 괜찮은데 저쪽에 부실 때문에 이쪽에 번 걸 다 메꿔 넣는 쪽은 동원할 자금이 없어요. 근데 빨리 저걸 구조조정을 해야 기업이 회생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어떻게 돈 마련하냐면요, 돈을.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지금 뭐, 은행에 가서 돈 빌리려고 하면 빌려주겠어요? 잘은 빌려주지. 또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대, 주식 발행. 누가 살라 그래요? 채권 발행한다 그래도 잘 안 사죠. 근데 거기에서 성공해서 일어난 회사가 기아예요. 기아 자동차 유상증자 했거든, 그 당시에. 유상증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상증자 할 때, 저도 기억나요. 그 유상증자 한다고. 근데 저 회사가 쓰러질지 안 쓰러질지 알 수 없잖아. 이게 구조조정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함부로 이걸 못 사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1,000만 원치 산 사람이 있더라고. 98년, 99년 이때. 1,000만 원치 샀는데, 제가 수업할 당시에 수험생이었어요. 그때 1억 됐어요. 10년 만에. 1,000만 원치 사는 게 1억 되면 판다 그랬거든. 근데 그 같이 밥 먹을 때가 1억 조금 안 됐을 때였거든. 그 뒤에 또 올랐으니까 1억 되면 판다고 했거든. 그 사람은 이제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쓰러질지 안 쓰러질지 잘 모르는 회사에다 투자를 했으니까. 그건 이제 유상증자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에서 자금을 모아서 뭐 한 거예요? 구조조정 한 거예요, 구조조정. 부실한 쪽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 모든 회사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남아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어디서 돈을 조달을 못하니까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돈 마련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팔면 현금만 마련하면 어느 정도는 구조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덩치가 크니까 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적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거죠. 모아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 회사 이름으로 그 부동산을 사주는 거예요. 뭔지 이제 아시겠죠? 부동산 투자 회사가 그것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주로 무슨 목적의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구조조정하는 회사,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세금 혜택이라든가 설립할 때라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쉽게 돈이 모일 수 있잖아요. 이 혜택들 때문에 적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주식을 살 수 있고 하니까 주식 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2001년도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어요. 이제 IMF가 터진 이후에 약 3년 만에 이제 이런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도 새로 만들어 거니까 이제 연구 용역을 맡겨야 돼요.
그 용역을 맡겨서 그 나온 연구 결과에 따라 법을 만들고 정비를 해서 이렇게 실행하는데 3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은 뭐 많이 쓰러졌죠, 물론. 근데 그 3년 기간 동안에도 계속 이제 안 좋아지는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드디어 이제 2001년도에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2001년도 11월 달인가 제1호 부동산 투자 회사가 드디어 설립이 됐어요. 그 1호 부동산 투자 회사가 이 교보 메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였어요. 교보 메리츠. 교보 생명에서 47%인가 8%인가 지분을 출자하고요. 메리츠 증권에서 3%인가 4%인가 이렇게 출자하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약 800억 정도를 모았어요. 자금을 800억 정도 모아서 뭐를 샀는가 하면은 강서구에 있는 대한항공 연수원 부동산을 매입을 했어요. 대한항공.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는 그 돈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한 거죠. 한꺼번에 수백억이 들어오니까 그 수백억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부실한 부분을 이제 없애는 거죠. 예, 슬림하게 예, 그렇게 이제 바꾼 거죠. 체질을 바꾼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연수원 부동산이라 그랬죠. 연수원에 연수를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빌려서. 교보 메리츠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계약서를 두 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하나는 매매 계약서, 하나는 임대차 계약서래요. 집기 하나 옮길 필요가 없죠. 그대로 두고 계약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만 관리하는 주체가 대한항공에서 교보 메리츠로 넘어오는 거죠. 교보 메리츠는 근데 서류상의 회사예요. 서류상의 회사예요. 예, 그래도 관계없어요. 서류상의 회사이긴 해도 그 교보 생명에서 47% 지분 갖고 있죠. 예, 그리고 메리츠 증권에서 3% 4% 갖고 있잖아요. 일반인들 있죠. 주주총회 열 수 있죠. 주주총회 열면 되잖아요. 주주는 있으니까. 그럼 주주총회 열어서 이 부동산을 무슨 자산관리회사에다가 맡기면 되는 거죠. 그 의사결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관리회사에서 청소하고 뭐 수리 수선해주고 이렇게 그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항공이 직접 관리하던 거를 자산관리회사에서 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임대료 받고 비용 지출하고 남는 돈을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이 일을 다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산관리회사에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주주들은 그냥 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돈만 되면 되는 거예요. 돈만 되고 이제 자산관리해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보세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구조조정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돈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부실이 적을 때 일찍 회생이 될 수가 있어요. 점점 부실이 커지면 결국 회생 못하고 쓰러질 수 있는데, 그리고 사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주 그냥 예,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 사자마자 바로 세를 넣으니까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면 다시 그 회사한테 팔아요. 교보메리츠 부동산 투자회사는 5년 한시기업이었어요. 5년만 존속하는 한시기업이에요. 그러니까 5년 후에 다시 그 부동산을 파는 거죠. 환매를 한 거, 환매. 그러면 시세차익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 하면은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을 시켜 놓으라고요. 구조 조정하는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 구조 조정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매입을 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대부분은 업무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매후 환대차라 그래요. 그 당시에 시사 용어로 많이 나왔어요. IMF 당시에 매후 환대차. 그러니까 매매를 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다시 그 회사에 다시 판매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도입된 것이 뭐다? 부동산 투자 회사다. 이제 감이 좀 잡히세요? 왜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제도가 생겼는지.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변해서 구조 조정 목적의 부동산 투자 회사가 이제 두 번째로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꼭 구조조정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투자하고 이미 개발된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그걸 세놓아서 임대료 수입 얻고 이런
예,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됐나요? 개발 사업에도 하고 이런 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임대 사업도 하고. 됐죠? 자, 일단 그게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그게 뭐 때문에 어떤 배경으로 나왔는지 어떤 메커니즘인지 그걸 이해를 해야 뭘 설명을 해도 이게 그 다음에 예, 흡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온 게 이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설명을 좀 보세요. 리츠에 의해서 리츠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자, 이 투자 자금을 모집한다는 게 주식 발행해서 모집한다는 거죠.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저당 담보 증권에 투자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 등으로 운영하여 자, 그 세 가지예요. 부동산에 투자 한 가지 하고요. 저당 담보 증권에 투자 두 가지 하고요. 부동산 관련 대출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죠. 근데 세 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에. 그래서 그 운영 수익을 투자자에 배분해 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다. 자,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돼 있죠. 간접 투자 상품. 자, 이거는 우리가 리츠의 주식을 사게 되는 것은 부동산을 직접 사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산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 돈이 결국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즉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게 뮤추얼 펀드는 우리 금융기관에 가면 왜 펀드 사라고 하잖아요. 그 펀드는 우리가 펀드에 가입하면은 우리는 돈만 넣는 것이고 그 돈이 어디에 투자가 돼요? 펀드에 우리가 넣는 돈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가 되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에 간접 투자인 거는 펀드 일반 뮤추얼 펀드고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거는 리츠고 그런 점에서 간접 투자라는 점에서는 같다 이 말이에요. 대상이 다른 거지.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에 하는 거고 예,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에 이렇게.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투자자는 주식을 리츠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에 직접 투자에 발생하는 재반 문제임을 회피할 수가 있고요. 다만 리츠에 투자하는 것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으므로 배당 이익과 주식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죠. 또한 리츠의 지분은 주식 형태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므로 황금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결여된 부동산을 증권화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증권화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증권하면요. 리츠하고 MBS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리츠의 종류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거는 좀 중요하지 않고요. 예, 참고로 보거나 패스해도 돼요. 자, 근데 이제 357쪽 괄호 3번에 리츠 도입의 효과 있죠. 자, 리츠 도입의 효과 요거는 우리나라 법 규정이에요. 법 규정. 근데 여기서 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쉬고 할까요? 예, 요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